でもそうなんだけど、まあ、今まで保守的な政党が政権を握っているのはまだ事実です。그이후에이런상황에서신인운동이정치세력을형성하겠다고하는결정을했었습니다その中で、新活動というところで政治団体をしないというそういう規模が現れたわけです。그렇지만여전히일반국민들은시민단체가정치적중립이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하기도합니다しかし市民の考え方は市民団体は政治的にはちょっと真ん中に立っているのが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話が出ています그러나최근들어서는이러한생각은바뀌고이제는시민단체도정치에참여할수있겠다라는생각을많이하게됩니다最近なんては市民団体でも政治に参加しても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話が出てきています최근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그런변화를잘볼수있습니다最近경기도というところの教育교육감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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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그것은 다르죠. 그것은 경기도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잘 연합해서 좋은 후보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뭐 경기도 그 시민단단 후보에 이 지도가 되겠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것은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이명박 대통령도 중간평가 효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민도 교육 가입 각국도 내가 이모 그만이 됩니다. 그 앞에 한국 정치의 변화에 새로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세이징도 행간 간호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4월에 지난 4월 2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모두 낙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기 국가다 생겨도 한나라당도 요도도 저 제가 뭐 제목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하나입니다. 그래야 국민 같지만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심판의 것이고 또 물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너무 갑자기 쏠림 현상이 현중 한쪽 기울기 때문이죠. 지금 심판이 나는 것도 이기나리한 도쪽으로 가타무이 되거나 개인쇼가 나왔던데 저도 소리와 심판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를 방문해서 보셨듯이 거의 95대 제로, 100대 제로 수준으로 의원이 한나라당이다. 미안한가 경기도도 서울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돈이 퓨즈 고다이도 제로, 탁구다이 제로 치가고 한나라 여도 호게 세계 움직이 되었고 그것은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좀 바뀌겠을 텐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은 불안합니다. 저기도 생겨되어 바로 도망갔습니다. 뭐 플랜즈 피토진이 한다는 것도 저도 그런 심판이 나왔습니다. 의회는 여러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까지 되고와 다양한 주민들하고 코에 그쪽으로 가볼까요? 그 반영된 힘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항의를 했다 그런데 편세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지방자치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인데 한국으로 치료 단단히로 공부나 가다이가 광역 그 의회의 경우에는 광역 의회와 광역 단체장의 경우에는 시민 단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호 기가의 노후대와 지세하고 대표가 되는 것과 그렇지만 기초의 경우에는 시민 단체의 참여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초의 기가의 노후대와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봤습니다. 그 가능성도 今回の 교육부처의 선거에 또 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처의 선거には 今の政党が 관여することは できないか. 그래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의方で 적극적인 상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선거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는 시민단체가 상가시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내년 6월에 있게 될 지방선거가 큰 시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유민들과 내년도 6월쯤이 지방선거가 되고 테스트 영향을 또 하나는 한국에는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처럼 한국과 세이토가 세이지로 이겠다 또 사교를 하십니다. 한국에는 정치 단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정치 단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정당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입도적인 관련된 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지호 지치단체의 선거에서는 세이토의 가까이와 일사의 나시대 발도시대 오고나오 것도가 나타나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두고 국회의원들과 정책 제안자들 또 시민운동가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민대 국가기인도 정책 제안자, 정책 제안자, 나 아이들과 모임 가까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전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개혁시키고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면 정당의 기득권을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세이토의 기득권을 어떻게 다시되는 것 같은 이야기도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아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단히 그것도 무한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부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도 야당 민주당이 아직 많이 인기가 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시는 지적입니다. 여러분이 방문해 보셨듯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 가입다요, 방송 때 가입다요. 우리 한나라당의 기인자치가 세번째로 이기적입니다. 한 95% 정도. 90%から95% 카이라가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겨내가 국민자치가 소리를 올 때 이런 생각일 때 아마 이것을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런 형성된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가능할지 다르다 드리거나 그걸 못 때 여론과 아무도 한국의 정치 주기상 다음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심판의 성격을 갖게 된다. 지금의 선거에 올 때와 이만의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도 중간적인 심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한나라당의 후리라도 감가해도 아마 한나라당 간판을 떼고 나오는 후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 지금 한나라당도 말투잖아요. 그 간판 뭐 떼. 간판을 떼고 나온다면 우리는 신인 후보라는 간판을 달고 용감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간판을 떼대로 주시더라.